저도 이렇게 다시 오게 될 줄 몰랐네요. 오늘 드디어 제가 본식 드레스를 고르러 왔거든요. 근데 진짜 이쁜 게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어떡해. 너무 예쁘다. 저는 이제 확실하게 어깨 라인이 좀 드러나는 걸로 입고 싶다고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또 그 로즈로사 특유의 러블리하면서 화려한 느낌 있잖아요. 반짝반짝한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워낙 알아서 잘 해주시니까. 이렇게 상체가 좀 드러나는 옷들로 한번 네. 입어볼까요? 리액션 없다. 사진 찍어. 저는 약간 비즈가 없는 스타일인데 조금 청순한 느낌이어서 마음에 드는데 좀 원래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이거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이걸 꼭 입어보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준비를 해주셔서 너무 예쁘다. 벌써부터 이름 어떻게 골라야 하죠? 제가 어깨 탄자국이 있잖아요. 근데 그 탄자국을 완벽하게 커버해주는 그런 드레스인데 진짜 제가 원했던 이 조건에 진짜 거의 지금까지 200% 충족되는 드레스거든요. 요 오프숄더 디테일이 너무 반해가지고 근데 이 반짝거리는 거는 지금 약간 엄청 진주랑 자개 섞인 느낌이어서 가까이서 보면 더 예뻐요. 너무 예뻐. 아, 이래서 다들 못 고르시는구나. 정말 진짜 다 다른 것 같아요. 인형 같아 이거는. 약간 이거는 진짜 되게 고급지면서 진짜 좀 특별한 드레스인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완전 비즈판데도 이거 입어보니까 약간 좀 흔들려요. 왜냐면 나밖에 안 입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드레스 맞죠? 원단 자체가 저는 모르지만 입어봤던 드레스 중에서 되게 못 봤었던 진짜 고급진 느낌의 원단이어서 딱 입어보자마자 이거는 뭔가 너무 고급져서 호텔식이랑 정말 잘 어울리겠다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이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이거 진짜 예쁜데? 그치, 어떡해! 전체적으로 반짝이는 게 난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니까 진짜 너무 예뻐요. 원래 반팔은 저의 피게 약간 끝에 걸쳐 있었거든요. 근데 얘를 입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제가 반팔 안 하려고 했던 게 조금 답답해 보일까봐 제 체형에 그런 건데 얘가 약간 V넥으로 너무 시원하게 뚫려 있어서 반팔도 숏하고 팔라인이 너무 잘 보이니까 그런 답답한 느낌 1도 안 들고 엄청 고급지면서 좀 세련된 느낌이 딱 맞는 뭔가 이게 유교걸스러울 수 있지만 이 부분이 너무 막 그렇게 너무 섹시한 느낌보다는 세련된 느낌이 너무 네, 다 합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 하루에 진짜
제가 지금까지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약간 귀여운 느낌이랑 세련된 느낌이 다 섞여가지고 이것도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여기에 꽃들이 좀 핑크빛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 때문에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이건 액세서리 포인트 해주셨는데 이게 너무 귀여워. 그리고 여기에 어깨에 케이프는 따로 연출을 해주신 건데 뭔가 이렇게 하객 위주에서 하객분들 위주에서 봤을 때 되게 엄청 특별할 것 같아요. 어? 이런 드레스 처음이야 같은 느낌? 너무 저 이제 2부 드레스 고르거든요. 1부는 아마 대충 2번이랑 4번 중에 고를 것 같고 아 근데 지금 너무 고민돼서 저에게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제가 부탁했단 말이에요. 2부는 또 얼마나 예쁠지 고민돼요. 요거는 이제 2부 드레스 고르는 거 첫 번째인데 너무너무 약간 그 숙소에 이런 말하기는 그런데 숙소의 공듀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약간 제 베스트가 핑크긴 한가 봐요. 이거 입으니까 얼굴이 확 살아가지고 그리고 얘도 또 마찬가지로 이런 꽃들이랑 비즈가 살짝살짝씩 섞여있거든요. 그리고 또 요 퍼프 소매 근데 또 요 시스루여가지고 팔도 진짜 여리여리해 보이고 이 라인이 너무 잘 보이는데 또 화려하기도 해가지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인사드리러 다닐 때 어른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색감이 되게 오묘하지? 네. 진짜 예뻐. 여신 같아. 아 여신 같아. 이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부산에서 결혼하는 느낌이랑 진짜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은 드레스여가지고 아마 이거 보는 분들도 다들 뭐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다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잘 맞아. 바다색입니다. 그래서 근데 하늘색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핑크도 좋아하는데 사실 하늘색을 너무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핑크가 너무 예쁜데 이걸 보니까 얘가 너무 특별해서 거의 근데 얘가 부동의 1위가 될 것 같긴 해요. 독특한데 예쁘니까 더 예쁘다. 완전 다른 스타일이야. 완전 약간 그렇죠. 숙소 진짜 숙소 웨딩 같은 느낌인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진짜. 너무 예쁘다. 여러분 이 드레스는 제가 그 블루 드레스를 안 봤더라면 진짜 막 와 너무 이게 리액션이 진짜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이미 그 블루 드레스에 꽂혀버려가지고 이게 너무 예쁜데도 리액션이 다 거기에만 몰빵돼 있어요. 2부 드레스 말고도 본식 드레스로 입어도 진짜 예쁠 것 같은 느낌. 좀 야외에서 그 스몰 웨딩 하는 분들한테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숙석 공듀 얘가 진짜 숙석 공듀다. 여러분 제가 로즈로사에 지금 두 번째 방문을 했는데 저도 이렇게 다시 오게 될 줄 몰랐고요. 전에 처음에 왔을 때 결정을 했었어야 됐는데 제가 너무 미련이 너무 남는 거예요. 오늘은 꼭 결정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왔어요. 그때 입어봤던 것 중에 다들 아마 그 예상은 하셨겠지만 2부 드레스는 완전히 픽한 상태고요. 1부 드레스를 한번 더 보려고 해요. 서프라이즈야. 우리 그때 두 번째 입었던 거 아니야? 아닌데. 아니야? 아예 다른 거야? 오늘 아예 처음으로 한 장면. 완전 처음 입은 건데. 진짜 예뻐. 이거 보니까 전에 거 기억이 안 나. 맞아요. 너무 컨셉이 좀 예쁘게 잡힌 것 같아.
이거 근데 너무 예뻐요. 진짜 예뻐. 머리까지 예뻐. 그치, 이것도 이대로 하면 너무 과하지 않아? 공주 같아, 공주. 진짜 예뻐. 혼자 있네. 너무 예쁘지. 오, 또 반짝반짝이네. 우리는 화려한 컨셉으로 가신다고 하셔. 예쁘다. 비즈, 비즈, 비즈. 앞에 거보다 조금 뭐라 해야 되지? 반팔이어서 느낌이 엄청 다르다. 조금 더 러블리한 느낌. 맞아 맞아 맞아. 허리가 진짜 유명해. 어떻게 해야 될지. 형님은 어떠세요? 저요? 아, 저는 뭐 처음 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첫 번째 게 좀 더 저한테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요거는 다들 많이 찾으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괜히 생각드는 게 이제 많이 찾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텐데 나는 또 남들이 안 하는 유니크병에 걸려가지고. 아, 저도 첫 번째 거예요? 저도요. 저도요. 나는 첫 번째 거예요. 이게 너무 예쁜데 안 찾는 거랑 그리고 긴팔이 저한테 더 잘 어울리는 거. 뜨거운 느낌이. 느낌이 좀 다르네. 그치, 엄청 귀엽지. 귀엽다 이건. 근데 뭔가 첫 번째 본 뒤로 첫 번째 확 꽂혀가지고. 아니 너무 예뻤어. 좀 그보다 더 화려할 수 없어. 그리고 또 남들도 많이 안 했던 거라고 하니까 더 맞아. 뭔가 특별한 느낌이. 딱 소연이 것 같아. 맞아요. 그죠? 네. 뭔가. 별것도 없다. 첫 번째 거에 막 꽂혀가지고. 근데 얘도 너무 귀여우니까. 첫 번째 게 진짜 예뻤지? 첫 번째 게 눈에 제일 들어. 다른 것도 너무 예쁜데 첫 번째 거 엄청 특별한 느낌이야. 보고싶지? 다 또 이거 보기 잘했다. 잘했어. 알겠네. 우리 첫 번째 거로 네. 확정할게요. 네. 따다 끝냈다 그래. 여러분, 드레스를 지금 픽을 했고 아마 이제는 완전 확정! 영상 속에 답은 다 나와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좋고 싫으면 진짜 얼굴에 약간 티가 너무 많이 나는 성격이어서 티가 나서 다들 알아채실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본식 영상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 Thank you.